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yeah. Oh my trouble stone 이제 다 같이 네,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VR, AR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게임부터 영화, 그리고 각종 회의, 이런 콘텐츠 등에도 활용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특히 전남 순천에 우리 지역에 지난 8일 VR, AR 제작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콘텐츠 제작부터 인재 양성까지 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현호 책임과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지역 순천에 생긴 VR, AR 거점, 제작 거점센터. 이름도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전남 이제 VR, AR 제작 거점센터는 전남도 산하의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 관광부 그리고 정보통신 과학기부라고 하죠. 네, 과기부라고 하죠.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거점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VR, AR 제작 거점 센터는 그 VR, AR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센터인데요. 최근에 4차 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이 메타버스인데 맞아요. 이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게 VR, AR입니다. 보통 주로 이제 TV나 영화에서 보시면 VR, AR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VR, AR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VR, AR 제작 거점센터는 지자체의 이런 관심과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저희가 워낙, 그 건축학과 교수님 한번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기억이 또 나네요. 그러게요. 네. 워낙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여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 전남 지역 그 와중에 순천에 이렇게 센터가 문을 열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순천시에서 실감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VR, AR 제작 거점센터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순천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인 스마트 그린 순천, 그린 도시 순천과 저희 전남 VR, AR 제작 거점센터가 이루고자 하는 전남의 4차 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목표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순천의 거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매체랑 게임 그리고 뭐 회의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 다양한 콘텐츠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저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VR, AR 이게.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VR은 가상현실이라고 불려지는데요. 현실과 분리되는 가상의 공간을 컴퓨터로 구현을 하고 이 공간에서 사용자가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거리나 비용적인 제약들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못해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VR은 이런 제약들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총싸움 하러 전장에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대신해서 뭐 게임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게 다 VR이라고 네, 그런 게 다 VR로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VR 게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진짜 몰입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특히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임은 그렇게 외나무다리 건너 이렇게 막 도넛 떨어뜨리지 않고 먹는 그런 게임이 진짜 같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떨어지는데 네네. 움직임에 따라 몰입감이 확 높아지던데요. 막. 네네. 물론 게임 분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부분에서 도면이나 아니면 이미지화된 자료들을 다각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 AR의 경우에는 증강현실이라고 불려지는데요. VR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VR은 가상의 현실이라고 하면 AR은 현실 세계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때 가상의 이미지화를 해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션인데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에 표현된 영상이나 사진에 이미지를 방향이나 도로 실시간 도로 정보 등에 대한 이미지들을 구현하는 기술이 A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건 자꾸 게임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네네. 그 몬 잡는 게임에서도 그것도 AR이라고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게임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VR은 가상현실, AR은 현실 세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알려주신 사례들 외에도 이 VR, AR은 어떤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위험 그리고 고비용이 수반되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을 할 때 많은 비용과 그리고 안전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네. 기업들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사전 이제 점검을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을 VR, AR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술관이나 관광지 등에도 활용이 된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미술관이나 관광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거점센터인데 다양한 프로젝트도 많이 기획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2020년 거점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AR 기반 지중 배전 설비 시스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주식회사 오픈노트랑 한전 KDN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배전 설비들의 위치나 정보를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시스템인데 현장에 계시는 엔지니어분들이 네. 해당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전 설비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고요.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게 유용하고 활용 범위가 앞으로 정말 더 많이 넓어질 것 같은데 또 그런 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VR, AR 많은 기술이 동원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좀 힘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업들이 지역의 전문 인력 채용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데요.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뭐 취업을 위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 지역 이전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전문 인력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많아야지 콘텐츠 개발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센터랑 그리고 지역의 대학, 실감 콘텐츠 기업들이 함께 현장 주도형 실감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대학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에게 실감 콘텐츠 개발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실감 콘텐츠 기업은 이 대학에서 이 과정들을 수료한 인력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이 VR, AR 제작 거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실감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실감 콘텐츠 관련 지역 기업이나 아니면 실감 콘텐츠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 거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과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외에도 일반인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가 있는데 일반 분들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저희 이제 거점센터 내에 전시 체험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 거점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실감 콘텐츠를 해당 그 전시 체험존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면 해당 실감 콘텐츠를 체험 관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게임이나 있을까요?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게임은 아니고요. 산업 현장에 게임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네. 이제 그 기본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뭐 산업체 같은 곳에서 와서 체험을 해보고 네네. 우리 뭐 산업이랑 같이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할 수 있겠다 네네. 하고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정보들을? 그렇게 저희한테 사전 연락을 주시면 기업들의 방문 일정을 잡고 해당 그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을 불러서 체험해 보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것까지도 제시를 네네. 해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특화 산업으로 키워질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VR, AR 가능성이 정말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VR, AR 산업은 타 산업하고 융합성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우리의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제조, 생산, 서비스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저희 VR, AR도 각 산업의 수요에 맞게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VR과 AR 기술들이 더 이제 앞으로 발전해서 각 산업 곳곳에 이제 투입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네. 그 VR, AR 등 실감 콘텐츠 기술은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 해당 기술에 많은 관심과 잦은 이용을 해주신다면 기술의 보편화와
일상화가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감 컨텐츠 산업과 기술이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야에서 VR, AR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체뿐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부분을 관심 가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게임도 있고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내비게이션이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에 갔을 때 관광지 안내 콘텐츠들 아시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식물도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피드백을 주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컨텐츠가 사용자에게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피드백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VR, AR 등 실감 컨텐츠가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현장 적용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감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현호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